네, 레알 시승기 송명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뭐 정확한 모델명을 말하자면 조금 긴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중에서도 SD V6 오토바이오그래피 다이나믹 모델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의 가격은 1억 5천만 원 선에 이제 나와 있고요. 우선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들여다보면은 지난 2004년이죠 레인지 스토모라는 이름으로 컨셉카 형식으로 맨 처음 대중에 선보여졌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05년도에 1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활약을 거치다 2014년에 현재와 비슷한 모습의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그 2세대 모델에서 아주 조금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프론트 그릴 아래의 범퍼 부분에 있던 램프를 아예 하단으로 내려버렸고 그리고 범퍼 중간에 있던 굵은 크롬과 같은 굵은 선도 확 줄여버렸죠. 그래서 그 정도의 부분 변경을 거쳤을 뿐 외관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 랜드로버는 우선 SUV, 명가로도 불리죠. SUV의 롤스로이스, 뭐 사마귀의 롤스로이스라는 명칭도 갖고 있을 만큼 SUV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회사임과 동시에 각가지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최적화된 SUV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지금 유명산 자연휴양림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도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이 눈밭을 달리면서 여기 안에 있는 오프로드 성능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 지금 유명산 이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길을 달려보는데 우선 눈길 프로그램 모드로 해가지고 주행을 하면은 차가 상당히 무겁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경사로를 브레이크 발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HDC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건데 지금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있는데 엄청 천천히 가요. 좀 답답할 정도로. 근데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는 게 더 빨리 가요. 아니네. 그리고 지금 눈길 모드를 켜놔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강한 제어가 지금 온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묵직하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선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지금 경사로라는 표시가 뜨고요. 바퀴의 구동 애니메이션이 저기 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너무 높이 올려놨다 보니까 계속 조절하는 그 소리가 나요. 바람이 푸익 하고 빠지는 느낌, 그 빠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네, 레인지 스포츠는 이렇게 뭐 아웃도어나 오프로드 차량에 약간 적합하게 구현이 되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높낮이를 이 지금 전자식 기어, 노브 기어 옆에 위치한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체를 가장 낮춰놨는데 우선 총 3가지 단계로 높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올리면은 정상 높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면은 오프로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오프로드에 적합한 높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바퀴와 뒷바퀴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일반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커브를 도는데 많이 미끄러져요. 확실히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눈이 진짜로 약간 신발의 윗면이 다 덮일 정도로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일반 모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확실히 속도를 내서 하면은 차 밀립니다. 그런데 눈길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 모드입니다. 눈길 모드. 확실히 이 출발 자체부터가 묵직하긴 느낌이 느껴지고 지금 이 코너도 잘 멈추네요. 코너도 회전 반경이 뭔가 짧아진 느낌이 확 있어요. 그리고 뭐 출발 자체도 무겁고 주행할 때도 무겁고 회전을 돌 때도 뭔가 강력한 제어가 해주는 힘이 좀 붙잡은 느낌이 있는데 상당히 안정감을 조금 느꼈던 방금 눈길 모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드의 차이가 느껴지니까 기분은 좋네요. 지금 여기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선배? 뭐라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고장 간지 이렇게 떴어요. 저야 모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눈길 모드 이제 꺼야겠다. 지금 다시 일반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어쨌든 이 랜드로버 차 내에서 고성능 모드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 스포티함 이런 게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차예요. 지금도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껴야 돼가지고 속도를 높였어요, 100까지. 그런데 확실히 토크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붙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100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하기가 정말 편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이쪽 센터페시아 쪽을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찍히는 한글까지 잘 보이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편의는 되게 많고, 얘가 지금 차선 이탈 방지, 뭐 차선 이탈 보조 이러한 편의 기능이 다 있다 보니까 핸들을 계속 개입을 해요. 핸들을 개입하는 게 엄청 크게 느껴져요. 방금도 저는 저 정도에서 그냥 핸들을 저 각도로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얘는 계속 이쪽으로 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강하게 느껴져요. 이 내부에 들어와서도 이 차가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차가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차가 좌우 대칭이 되게 잘 맞춰져 있어요. 이 시동 버튼도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저 조수석에 이 서랍 있죠? 다시방이라 부르는 그거 버튼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대칭을 이런 식으로 맞춰놨고, 사실 랜드로버라는 차의 하드웨어는 매우 훌륭한 차로 평가를 받죠. 이 차가 힘은 좋구나. 우선 300마력이 넘으니까 이 하드웨어 자체는 상당히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죠. 사실 랜드로버가 맨 처음에 출발도 농업용, 공업용 차량으로 출발을 했어요. 농업용, 공업용 차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실어야 되고 험한 길도 많이 가야 되는 그 숙명을 타고 난 차예요. 이 하드웨어가 너무 출중해서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오는 건지는 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통 있는 명차가 약간 거기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좀 되게 짙게 묻어나오는 지금 주행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눈밭도 굴러보고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로 주행까지 해봤는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차로 한번 더 재밌게 뻔뻔하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레알 시즌기였습니다. 안녕.